이번 생태 특집에서는 고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침입 외래종에 대해 살펴보고 외래종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외래생물은 단어에서 의미하듯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연서식지를 벗어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식물과 동물을 말합니다. 외래생물은 이렇게 새로운 생태계에 유입되어 잠시 머무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정착하여 번성하고 심지어는 본래의 자연 생태계를 바꾸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대표 침입 외래종으로는 붉은기 거북과 황소개구리가 있죠. 하지만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 증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확인되는 외래생물 종의 수는 1970년 이후 약 70%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에는 외래생물 유입종이 1,109종이었지만 2015년에는 3,096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 외래종은 고유 서식지 파괴에 이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그 외에도 고유 유전자 및 생태계 수준에서 포식 질병 전염, 공수산 및 임업 생산량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입 외래종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식용, 산업, 농업용, 애완용 등으로 외래종이 많이 수입되면서 외래종이 급증했고 사육부담 및 관심 저하로 인한 사육포기 혹은 유기, 관리 부주의로 인한 유출, 그리고 종교적 의미의 방생 등으로 외래생물이 야생에까지 유입된 것입니다. 때문에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그 생물 목록을 최신화하여 2021년 기준 현재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에는 총 34종 1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계 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때문에 중고 거래, 카페,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애완용이나 약재용으로 불법 거래하는 경우, 종교 행사 시 무단 방사하는 경우, 학교 등 실험실에서 허가 없이 살아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을 활용하여 실험하는 경우 등 모두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과 고유 생태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연과 생태계를 지켜요.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